KTV UHD 영상 미약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임현아, 성우 김헌, 최은혜. 남자 목소리는 화면 해설, 여자 목소리는 자막입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는 절벽에 폭이 좁고 유량이 그리 많지 않은 폭포가 있다. 세차게 쏟아진 폭포수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며 산산이 부서진다. 햇살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여름. 차들이 오가는 도로 좌우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관광객들이 온실 안을 둘러보며 식물들을 구경한다. 우통을 벗은 남자아이들이 계곡에서 서로에게 물을 튀긴다. 풋사과처럼 푸르고 싱그러운 여름의 시간. 타이틀, 깊은 계곡 맑은 물, 순창의 여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순창 전통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기법을 이어가기 위해 조성한 마을. 기와집 너른 마당에 수백 개의 장독이 놓여있다. 여름빛 무르익어가는 맛있는 순창.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명인이 장독을 열고 빨간 고추장을 국자로 듬뿍 떠서 그릇에 담는다. 순창 고추장, 음력 7월 처설을 전후하여 콩으로 쓴 메주가루에 고춧가루, 찹쌀을 섞어 만든 순창군의 특산물.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있는 체계산 산봉우리 사이에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다. 중년 남자가 출렁다리를 건너가며 주변 풍광을 감상한다. 뭉게구름 머금은 푸른 하늘 가득 피어나는 낭만. 깊은 산 속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아래 폭이 좁은 폭포가 있다. 폭포수가 절벽을 타고 시원하게 쏟아지며 물보라가 사방으로 퍼진다. 병풍 폭포 아래에는 갓 모양의 바위가 놓여 있다. 고운 자태 뽐내며 비단처럼 휘감은 병풍 폭포. 중년 부부가 전망대 벤치에 앉아 병풍 폭포를 감상한다. 발효 테마파크. 고추장 민속마을을 포함해 체험관, 전시관, 교육관 등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한 가족이 온갖 과자 상자를 쌓아 만든 알록달록한 벽을 구경하고 있다. 두 아이가 전시관에 마련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푸른 조명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주렴을 늘어뜨린 것처럼 보이는 미래로 가는 문이 나타난다. 여러 명화와 연관된 미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물 중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도 있다. 키스는 남자가 한 손으로 여자의 목을 감싸고 뺨에 키스하는 모습을 나타낸 황금빛 작품이다. 발효 소스 토굴. 전국 최대 규모의 발효 소스 토굴로 연평균 15도씨를 유지하며 장기 숙성 중인 고추장, 된장, 간장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소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조성. 발효 소스 토굴 전시관에는 수많은 항아리가 놓여 있다. 항아리 뚜껑 위에 곰팡이 그림을 나타나게 하거나 도관에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한다. 시간이 빚어놓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 많은 사람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그 여름의 선물, 깊은 계곡, 맑은 물. 우통을 벗고 노는 남자아이들도 있고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에서 돌탑을 쌓으며 노는 가족도 있다.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돌멩이를 탑 위에 놓는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 물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계곡에서 튜브를 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내려다 보인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친다. 여자아이들은 물세례를 피해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다. 다들 물에 흠뻑 젖었지만 신난 모습이다. 산 위로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강천산 미디어 파사드 쇼. 강천산 병풍 폭포를 중심으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과 야간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쇼. 밤하늘에 알록달록한 불빛이 반짝거린다.
키 큰 나무들 아래 붉게 빛나는 하트 모양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오늘도 힘내세요. 지금은 어두운 밤이어도 내일의 여명이 뜰 것이다 등 글자 조명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간다. 꿈길인 듯 함께 걷는 시간과 한 줄기 바람과 별이 흐르는 여름밤. 걸음마다 추억이 쌓이면 모이고 모여 은하수가 된다지.